stone. (목소리) 안녕하세요, 로커입니다. 코만도 파크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용 장비는 YMP4의 MK23 소컴 모델입니다. 도쿄 마루이의 MK23 소컴 MBB 모델의 카피 모델이며 똑같이 논블루백 제품이며 매우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물건입니다. 소음기를 장착한 상태로 사용하였으며 소음기 내부에 연장 발열이 있어 소음 효과는 비교적 떨어지지만 더 긴 사거리를 자랑하는 물건입니다. 이날은 이렇게 권총 한 자루만을 넣을 채 길리슈트를 입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팀원들과 함께 전선을 맞춰가다 적당하게 숨을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숨어다닐 곳을 찾다가 불도매 아래 그림자에 엎드려 몸을 숙이고 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적들이 제가 뒤에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저는 마지막 적이 지나가고 적의 뒤를 치기로 하였습니다. 위치가 바뀐 다음 라운드는 숲속에 숲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넘어지면서 고프로 앵글이 내려가면서 헤드캠 앵글이 바닥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풀 속에서 적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적과 동시에 쏘면서 전사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타이어 지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저는 일반적으로 팀원들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이때 장거리 사격을 하면서 YMP MK23 모델의 최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호흡을 최대로 낮췄음에도 호흡이 너무 강하게 먹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추후 호흡 고무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 있는데?
모든 적을 사살하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산에서 진행되었으며 저는 적당하게 숨을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옆에 있던 팀원이 전사하여 팀원을 잡은 적이 더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컨택트. He's down. 다음 게임도 적당한 적이 오는 루트를 찾아 숨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적이 있어 조금 더 기다립니다. 팀의 승리로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